반복되는 하루하루는 굳이 기록하지 않으면 필름처럼 토막토막의 기억만을 남기고 일상에 묻혀 그대로 날아가 버리고 마니까. 또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일들은 반복되는 일상보단 어쨌든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어하고 추억을 만들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강세영 작가의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피디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오늘 게시물로 덕질하고 있는 덕피디입니다. 또 오늘도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덕피디. 추억팔이. 추억팔이가 네, 이런 거죠. 뭐 요즘은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맞아요. SNS가. 맞아 맞아.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추억이란 무엇인가. 추억을 보면서 아 그때는 이러고 놀았지. 신기해요. 제가 재작년에 재작년 아니구나. 2017년이니까 4년 전에 요맘때 한창 그 유럽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 취직 전이네요. 이 회사 취직 전이고 전 회사 때려치고. 아 딱 그 사이 텀에. 딱 그 사이에. 질렀군요. 예, 그렇죠. 시발 비용이라고 하죠. 공식적인 용어로. 이상한 말 아니에요. 잘 갔다 왔지. 왕청 비용이죠. 왕청 비용. 그 비용으로 갔다 왔는데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 요즘 엄청 뜨는 거야. 계속 뜨겠네요. 미치겠어. 막 그래 저기 좋았지 이러면서. 유럽이었나요? 유럽이었습니다. 네. 4개국.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되게 다르네요. 네, 지금 그리고 가면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어요. 퇴사하고 가면은 내가 이 퇴직금이랑 다른 모아놓은 돈 털어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약간 플렉스한 느낌이긴 하지만 또 마음에 불안이 있다고. 그렇죠. 갔다 오면 뭐 하나.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또 맘대로는 못 써. 맘대로는 못 쓰니까 그때 못 먹어본 거. 이런 게 지금 아니야 지금. 지금 가면 먹을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뭐 그래도 회사 들어올 줄 알았으면 사실 그쵸. 썼을 텐데. 그쵸, 모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의 저에게 염장질 당하고 있다. 네. 셀프 염장. 아 덕분에 좀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제 여행 얘기를 하니까 네. 좀 기분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방송은 네. 마음은 저 아래 있더라도 네, 해저 터널을 파더라도 진정한 방송은 마치 비행기를 탄 것처럼. 진정한 네. 방송쟁이다.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구절 자체가 되게 여행에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네. 전 들으면서 우리가 여행 가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행이니까. 여행이니까 이 먹어보고. 네. 여행이니까 여행이니까 써. 해보자. 아니 여행이니까 이런 옷도 한번 입어보지 뭐. 뭐 모자도 이런 거 한번 써보지 뭐.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이제 평소 안 입던 옷이나 그런 걸 도전하게 되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 더 많이 낯선 걸 경험하게 되고 일상과 되게 다른 삶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 하잖아요. 여행 가서 행복한 이유는 서울에 있어도 일주일에 100만 원씩 쓰면 행복할 수 있지. 그래. 여행은 돈 쓰러가서 행복한 거야. 작정하고 맞아. 그 주어진 시간 동안 편하게 돈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24시간 놀잖아요. 우리는 일상에서는 쪼개서 시간을 놀지만 그렇게 살면 어디서든 행복할 거다. 맞아. 그래서 여행이 주는 어떤 특별함은 사실은 우리가 여백을 따로 비워놓고 마음껏 칠해봐 하는 거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할 맞아, 수밖에 맞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진짜 물감도 많은 거지. 심지어 채울 수 있는 재료가 많아. 돈 없이 여행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예 막 너무 쪼들려서. 쪼들려서? 쪼들려서라기보다 아껴 산 적은 당연히 그렇죠. 있죠. 좀 아껴 산 적은 있지. 그냥 여행이 서럽죠. 주는 게 우선 돈이 많아야지 즐거움을 주는 건가 갑자기 아니면 이만큼은 쓰겠다 드네요. 딱 정해놓고 해야 편하더라고요. 사실 낯선 거 그리고 뭔가 이 저도 오프닝을 보면서도 뭔가 그 장소를 그냥 만끽한다. 그런 느낌. 우리 사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지만 서울을 만끽하고 있으니까. 만끽이요? 만끽이 내 삶의 그냥 백인 거야. 배경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출근길은 행복할 수가 없어. 맞아요. 쳇바퀴처럼. 그 관광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출근길은 싫을 거야. 아, 그치. 아침에 막 욕하면서 에펠탑으로 출근하고 막 그럴 거라고요. 눈곱 떼면서 막. 오늘은 또 어떤 무개념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사진 찍겠구나 이러면서. 근데 사실 요즘 저희가 이제 여행 얘기를 사실 책플릭스에서 작년 7월 이후에 안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 된 것 같아요. 네, 대책 없이 요르단. 대책 없이 요르단이라는 책이 나와서 저희가 그 저자분들 모시고 인터뷰하면서 여행 맞아요. 얘기 잠깐 하고
그때만 해도 코로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맞아. 야, 그립다, 요 정도였지, 아, 여름인데. 끝나면 가야지 했는데 그치? 안 아, 끝나. 휴가는 못 가네, 지금, 이러고. 좀만 좀 참자. 있으면은 뭐, 지금 저희 코로나 1주년이라고 하죠? 넘었죠. 넘었잖아요. 근데 또 올해 말까지는 또 사실 집단 면역 형성될 때까지 못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아, 이 여행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사연이 왔습니다. 드디어 처방받을 사연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처방전이네요. 처방전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아, 처방전만으로도 기쁜데 오랜만에 여행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여행에 대한 처방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오늘 저희가 처방해드릴 청취자 사연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사태 이래로 여행을 못 가고 있어 답답한 1인입니다. 코로나가 꽤 심각한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답답한 마음을 채우려고 세계 테마 여행 같은 여행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꽤 대리만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행 떠나기 전이나 여행지에서 읽으면 좋은 작품 소개를 부탁하고 싶어요. 여행지를 두 배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거든요. 작품이 이끄는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세계 보내주셨네요. 테마 아, 여행. 진짜, 예, 그 프로그램 특별할 게 없는데도 그냥 다른 나라 풍경, 다른 나라 맞아, 사람들, 이색적이고. 음식 이런 것들 보기만 해도 좀 해소가 되나 봐요. 맞아. 실제로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좀 다른 작품 참고해서 준비하지 않나요? 그렇진 그래? 않은데. 아, 진짜? 아직 한 예를 번도 들어서, 뭐 가본 적은 없는 것 아, 뭐, 그니까, 책때 신혼여행 갈 때, 네. 스위스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오지은 님 오셨을 때 얘기할 네. 때는? 그, 가기 전에 스위스 그쪽에들 다룬 뭐, 여행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안 봤어요? 네. 열심히 산다. 나는 내가 갈 그렇구나. 건데 뭐하러 와. 약간 이런 막. 아, 오히려 여행 그렇구나. 준비는 하죠.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서. 아, 그래. 맞아. 우리 유튜브 얘기할 때그 얘기한 적 있었죠. 여행을 뭘로 준비하냐. 블로그로 맞아, 준비하냐. 맞아. 영상으로 보냐. 오히려 또 너무 자세히 보면 또 제, 약간 스포 당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이분 사연 보면서, 아, 이렇게 한번 준비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이 친구들도 왠지 나보다 더 텍스트를 좋아하는 세대에. 오히려, 아무튼.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작품이 이끄는 여행. 이분이 쓰신 표현을 쓰면은. 아, 여길 가보고 싶다. 싶다. 그런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죠. 간적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저도 아직은 아, 그렇구나. 있어요? 아, 갑자기 거리감이 와. 우리 사이에 강이 하나 흐르는 것 같아. 이 녹음실에. 아니, 여행은 어디 그냥 여건 가셨어요? 되는 아, 대로 갔지. 저는 사실 작품이 이끈 여행 되게 저한테 중요해요. 왜냐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모든 여행을 그렇게 가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 여름 휴가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최대 플렉스 마지막 그거는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를 갔었는데 앞에는 빈이었고 그 수도 빈이었고 뒤에는 장크트볼프강이라는 호수 마을이었어요. 호수 있고 산 있고 하는 후자는 꽃보다 할배에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갔던 동행이 여기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 일정을 잡았고 영화 드라마 빈은 모차르트의 도시 아닌가요? 아 그쵸. 비포 선라이즈 모르십니까 혹시? 아, 빈이구나. 비포 시리즈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아 저도요. 맞네. 사랑해요. 그러네. 그게 네. 빈이지. 그래서 사실 저는 비포 선라이즈는 나중에 커서 봤지만 비포 선셋부터는 개봉할 때 가서 봤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내가 나중에 여행을 간다면 꼭 가고 말리라 저곳들을.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오프닝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럽 여행 갔을 때 그때 파리에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비포 선셋에 나온 흔적들을 쫓아다니는 거지. 아, 뭐 그 서점이라던가 그쵸? 그런 데는 서점, 카페, 뭐 그리고들이 그 걸었던 곳들. 또 2019년에 마침 오스트리아에 가게 생겼네? 그러면 빈에 가야지 하면서 빈에 간 김에 또 비포 선라이즈 그 길들을 다 한번 훑었죠. 그래서 이제 저 다음 이제 남은 건 비포 미드나잇이야. 그래서 다음에는 그리스를 가야 된다. 그렇네요. 순서대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마음속에 계획만 세워놨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되게 오. 일반적인 경험일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여행 가는 어떻게 골라요? 갑자기 그러게. 그냥 여기 아니 가자 그러게 이건가? 어떻게 걸려? 그냥 기회가 주어질 때 가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여행지를 고르는 곳. 선택해서 가진 않고 그 여행지가 된 계기들이 아, 있었던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그냥 막 사진 한장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어디야? 했는데 스위스래. 아, 그러면은 마음속에 아, 여긴 꼭 가봐야겠다. 이렇게 남는 것꼭 같아서. 영화나 책이 아니어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처방전으로 네. 작품이 이끈 여행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작품을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저희끼리 또 재밌는 여행지들을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참여 안내부터 듣고요. 각자 준비해온 처방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 즐겁고 풍성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에 대한 감상, 또 질문, 또 방송에 제안해주실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방송 듣고 나서는 꼭그 에피소드 좋아요, 또 주변에 입소문 꼭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입소문 내면은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또 올라와요. 우리 태그됐다 네. 하면서 해시태그 책플릭스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메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까지 진행되는 지난주 방송이었죠? 네, 이거 아직 있습니다. 능력주의와 불평 등 온라인 북클럽 이벤트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받아가신 분이 있어요, 선물을. 아, 선정되셨는데 안 받아가셨군요. 네. 말하는 몸 온라인 북클럽 이벤트 참여하셨던 오디오 클립 지혜님, 그리고 팟빵의 떡볶이님, 연락 좀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요즘 이게 뭐가 고민이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처방을 받고 싶다 하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책플릭스 이메일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아니면은 저희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 이런 데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사연을 보내주시면 열심히 고민해서 처방도 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작품이 이끌어주는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사연에 대해서 고민해본 처방전 각자 다 준비해왔는데 네. 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의 최민석 작가가 쓴 피츠 제럴드 편을 가지고 왔어요. 되게 복잡하죠? 네. 자, 질문 여러 개 떠오릅니다. 네, 우선 좀 더 들어보세요. 북20일 아르테 출판사에서 기획한 시리즈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시리즈 우리 다뤘었잖아요. 그것처럼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가 있는 거죠. 이 시리즈에서 하는 일이 우리 시대 거장들의 생애를 따라서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예 여행 기획이네요. 이거 그냥 갖다 읽으시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아, 네, 맞아요. 이미 훌륭한 기획들이 세상에는 다 있다. 네, 저 우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아, 네. 아르페의 노래 다시 한번 깔아주고. 아르페 출판사의 그 출판 기획 시리즈. 네. 벌써 뭐 12개국을 다녀왔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걸 골라올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최민석 작가와 피츠 제럴드 짝꿍 맺어진 그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피츠 제럴드는 소설가 피츠 제럴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명한. 그래서 피츠 제럴드가 우선 살고 그곳에서 뭐 작품이 나왔던 그 장소 자체가 미국이어가지고 미국 여행기라고 보시면 미국. 됩니다. 혹시 미국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전 가봤어요. 저 안 가봐서 골라왔거든요. 가보고 싶다? 나 가보고 싶다. 저 역시 가보고 싶다. 피츠 제럴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쓴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보다 제 생각엔 미국에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영어로 쓰인 책 중에 2위래요. 아,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 죄송해요. 이런 사대주의자. 아, 그렇군요. 아니지. 오히려 너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게 본 거지. 아,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한 거 우리나라에서 거 알아야 더 유명한 거지. 아, 그런 거구나. 이런 국수주의자. 네. 두 번째 걸로 갈게요. 저는 국수주의자. 아니, 영어로 쓰인 책 중에서 2위래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작품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되게 높이 평가받는 책이었던 거죠. 너무 사랑받는 작가. 고전으로 아주 유명하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에 보시면 디카프리오가 주연이거든요. 그쵸. 유명한 짤이 있죠. 이렇게. 네, 샴페인 딱 들고 피츠 제럴드의 실제 사진이 이 책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 놀랐던 게 디카프리오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완전 반대로. 피츠 제럴드가 미드나잇 인 파리였나? 거기서는 톰 히들스턴이 연기를 했어요. 맞아요. 뭔가 깔쌈하게 생긴 사람들이 연기를 해. 맞아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뒤로 싹 이렇게 넘겨빚은 머리라고 할까요? 잘 네, 그런 머리에다가 딱 수트 입고 디카프리오랑 되게 분위기가 닮아 있어요. 그 영화에서의 느낌이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소설 자체가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되게 비슷한데 가난 때문에 실연을 당하고 신분과 계급의 벽에 항상 부딪히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개츠비가. 그래서 막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에 대한 욕망이 되게 강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마치 미국의 정신 뭐 이런 것처럼 돼서 엄청 읽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해. 사랑을 이렇게 받았던 이유는. 그래서 작품에서 개츠비는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큰 파티를 매번 열거든요. 그게 부러웠어요. 파티를 맨날 하는 게. 근데 그 이유가 혹시나 옛 연인이었던 데이지가 맞아. 한 번쯤 이 파티에 놀러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파티에 돈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실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개츠비처럼 피츠 제럴드 역시 예전에 만났던 연인의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가난한 녀석은 부잣집 딸과 결혼할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실연을 엄청 크게 당하고 얼마나 그게 자기 인생의 충격이었으면은 개츠비라는 인물까지 소설 속에 탄생을 시킨 거죠. 분노에 약간 진피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첫 장편이 성공하면서 부자가 됐는데 실제로 개츠비 같은 생활을 즐겨요. 돈을 펑펑 쓰고 되게 캐릭터가 비슷한 거죠.
최민석 작가는 미국 여행에서 이 위대한 개츠비의 실제 배경이 된 동네를 가는데 피츠 제럴드가 그 동네에서 실제 살면서 개츠비를 구성했대요. 아, 그래서 어디예요? 그 구상한 그 동네가 개츠비에 나오는 웨스트 에그라는 동네예요. 어느 주에 있어요? 롱아일랜드의 그레이트 넥이라는 곳이에요. 들으면 근데 우리가 압니까? 아일랜드이기만 할게요. 네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아는 척하게 냅둬요. 그런 말 안 붙여도 되는데. 남분이, 중분이, 서분이, 동분이 이러면서. 아, 롱아일랜드 알지? 알지. 네네. 아, 거기에요. 알지, 알지. 아시죠? 네, 소설에서는 개츠비가 사는 곳을 신흥 부촌이라고 하면서 이제 부자가 막 된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아니었다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웨스트 에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지역은 이 그레이트 넥이라는 동네였던 거죠. 아. 근데 이 동네 자체가 정말로 신흥 부촌이었대요. 그래서 피츠 제럴드가 거기서 살면서 그곳 분위기를 그대로 작품에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고 생생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네. 최민석 작가가 직접 가보니까 그 영화에서 봤던, 소설에서 봤던 이미지랑 굉장히 비슷한 동네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개츠비 레인이라는 길 명칭도 있대요. 박지성로 같은 거. 뭔가 느낌. 현재가. 박지성로. 수원감 있습니다. 네. 아, 네. 개츠비 레인 같은 곳이 딱 그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는 그 동네였다라고 하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개츠비의 그녀가 사는 데이지가 살았던 그 동네인데, 우와, 데이지의 동네가 그 개츠비의 집에서 바다 건너 맞은편에 네. 있는 동네였잖아요. 불빛을 이렇게 보잖아요. 네, 초록색 불빛이 맞아. 딱 나오잖아요. 그 초록색 불빛 있지. 그 동네도 실존하는 동네였는데 거기는 전통 부촌. 그러니까 신흥 부촌 따로 있고 원래 부자였던 원래 부자였던 사람 딱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그 신분 격차의 느낌. 그러니까 딱 그 피츠 제럴드도 자기는 신흥 부촌에 살면서도 이 전통 부촌으로 갈 수 없다는 그런 그쵸. 아쉬움, 맞아. 닿을 수 없는 곳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딱 구성을 했던 거죠. 거기 가서 보면 진짜 약간 완전 다 이게 되게 생생하게 그치? 다가올 것 같아요. 영화 속에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실제 아예 그 동네가 있으니까 이 이스트 에그라는 데이지 동네는 현재는 맨해시이라고 불리는 실존하는 맨해시? 동네라고 합니다. 근데 작품 속 장소 말고도 이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저자인 최민석 작가와 피츠 제럴드 사이의 좀 직업적 동질감 같은 거였어요. 최 작가님도 혹시 누굴 그리워하는 좋아하시나? 거 아닙니까? 아니, 매일 파티를 벌이면서? 근데 그냥 글 쓰는 직업이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소설가라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80여 년 전 사람이랑 지금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잘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냥 피츠 제럴드가 살았던 곳을 다니면서 조금 더 감상하는 게 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남들한테 뭐 미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피츠 제럴드는 이곳에서 머물면서 되게 안정감을 느꼈대요. 오히려. 그래서 글을 잘 쓰고 오히려 집중할 수 있었고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민석 작가도 같은 기분을 느껴요. 신기해. 이런 교감이 되는 게 신기해요. 자기는 그냥 여행 중에 갔던 어떤 도시보다 볼티모어가 좀 고즈넉하고 좀 여기는 참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글쓰기 좋은 동네라고. 그러니까 작가니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츠 제럴드가 또 생전의 마지막 작품을 퇴고하면서 되게 집처럼 드나들었던 식당도 있거든요. 할리우드에 위치한 무스 앤 프랭크 그릴이라는 곳이 있대요. 햄버거집인가? 네. 근데 여기가 할리우드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래요. 아, 진짜요? 근데 지금까지 있대요. 가보고 싶다. 그리고 T.S. 엘리엇도 단골이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아, 근데 그런 것들이 신기해. 사실 그 시대 작가들은 막 유럽과 미국으로 가면서 막 썼잖아요. 네. 작품들을. 그래서 저도 영국 여행 갔을 때 T.S. 엘리엇이 좋아하던 펍에 갔었어. 여기서 많이 돌아다녔어. 그 자리에 가방. 그런 거 현판 안 붙어있나요? T.S. 엘리엇이 즐겨왔던 자리. 오늘 카페 갔더니 동방신기 뭐 시아준수가 앉은 자리 막 써있더라고요. 괜히 거기 또 앉아보고. 그치.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겠죠 뭐. 네, 아무튼. 최민석 작가는 그런 같은 글 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장소를 되게 감상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동질감 때문이었는지 작가는 이제 여행기 끝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을 거슬러서 피츠 제럴드와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여행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가 살았던 곳 가고 뭐 보았던 것을 보고 다녔던 장소를 되게 여행했던 시간이 최민석 작가와 피츠 제럴드 사이에 그 80년의 세월을 메워준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처방전으로 가져온 이유도 여기서 우리가 여행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거든요. 꼭 미국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해밍웨이.
뭐 따라서 쿠바에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어 여기 출판사에서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 아, 왠지 딱 이미 해미 뻔했어. 갔다 왔어. 너무 뻔했어. 어. 뭔가 장소하고 나 사이에 연결고리를 고리. 하나쯤 만들어서 여행을 간다는 게 되게 좋은 방법 같은 거예요. 있지. 그야말로 작품이 이끄는 여행이네. 사연자 분이 작품이 이끄는 여행을 하고 싶었던 것도 그냥 무작정 낯선 곳에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의미 있는 곳을, 의미 있는 추억을 안겨줄 그런 곳을 가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작품일 수도 있고 최민석 작가처럼 뭐 직업이 같은 동정업계의 뭐 롤모델 같은 사람을 따라서 가볼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연결고리 삼아서 어느 장소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나쯤 나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은 뭔가 그 장소를 또 다른 시선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계획이 계획인 여행이 아니라 아예 그 반대. 계획을 가지고 되게 컨셉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보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약간 이런 거 떠날 것 같아요. 전국의 떡 투어 이런 거. 떡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떡 장인들의 생가를 다녀오고. 떡방아도 한번 찌어보고 수수밭에 가고 이 떡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뭔가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걸 한 가지 딱 잡아서 갔다 오는 거죠. 사연자분이 혹시 평소에 피츠제럴드나 위대한 개츠비를 좋아하셨더라면은 이 루트를 따라가셔도 되고 아니라면은 그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의 다른 예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셰익스피어, 헤밍웨이 칼 세이건 이런 사람. 칼 세이건? 우주로 가나요? 자 이번에 화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안 봤는데 누가 가셨어요? 어쨌든 그 짝꿍들이 여행을 다 떠나요. 작가님 좋겠다. 재밌겠네. 그렇죠. 뭔가 어디에 가셨을까요?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공개해요. 최민석 작가가 썼던 거잖아. 책을 쓰려면. 근데 출판사에서 준 돈보다 자기 더 쓰고 왔다. 아 물론 그렇죠. 항상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가본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맛대로 골라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만 골랐다기보다는 책기는 뭔가 이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가져온 거네요. 다음으로 덕PD는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죠? 네. 자, 어떤 여행지가 책디가 지금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뭐 작가와의 동질성이라거나 내가 관심 있는 것들 가지고 이제 계획한 여행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여행지가 저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러니까 딱 그 여행지는 예를 들어 서울은 누구를 떠올리게 해? 외국인 입장에서라든가 아니면 제주도는 나에게 누구를 떠올리게 해라든가 강남은 싸이 뭐 이런 식인가요? 네. 외국인들 왜 생각하셨어요? 네. 가능하지. 자, 근데 예를 들어 앞에 제가 사연 소개하면서 비포 시리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저한테는 파리는 진짜로 30대의 제시와 셀린, 그리고 비는 20대의 제시와 셀린, 그리고 그리스는 40대의 그 사람들 떠올리게 하는 여행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여러 번 봤으니까.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도 저는 이제 책기처럼 컨셉이라기보다는 진짜 한 곳의 여행지. 한 곳. 에 대한 영화를 가져왔는데, 윤희와 준이라는 영화 속 캐릭터를 떠올리게 하는 여행지입니다. 윤희요? 윤희 하면 다 이제 또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윤희에게라는 영화입니다. 김희애 배우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네. 2019년 11월, 그러니까 지난 겨울이에요. 올해 겨울 말고 지난 겨울.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 3월까지 갔던 그 겨울에 개봉했던 작품이고 오지를 따라서 제가 영어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제목. 안 하던 짓. 나도 찾아봤어요. 피츠 제럴드? 아 민속체 그거 찾아봐야 돼. 그러네. 클래식 클라우드도 찾아볼 필요가 없네. 영화입니다. 자 오지를 따라서 찾아봤어요. 네. 영어 제목이 뭐냐 문릿 윈터. 문라이트가 아니라 문릿. 달빛이 비치는. 그치. 달빛이 내리는 겨울. 이 정도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제목도 되게 감성적이고. 감성이죠. 자 여기 여행지가 어디냐. 오타루라는 일본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눈빛 축제 하잖아요. 눈이에요. 눈. 그냥 컨셉이. 아, 내가 오타루 자, 가고 싶었지 가봤어요? 또. 아니, 무슨 자원봉사자 모집했는데 눈 축제 할 때 눈 조각 만드는 자원봉사 모집을 해서 숙식을 좀 제공해 주는 그래서 지원하고 싶었는데 전부 막 일본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해서 못 갔다. 아이시대로밖에 못 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여행지였던 것 같아요. 책디는 오타루 가봤어요? 아니요. 전 일본은 안 가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영업을 제가. 시작하시죠. 네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아 그러네. 오케이. 아, 쉽지 않네 오늘. 아니, 영화로 나도 가고 싶다고. 아 가고 싶어서 가지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여행지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자, 오타루 자체가 이 영화의 네. 주인공들, 그러니까 준과 윤희를 떠올리게 하는 여행지입니다. 뭔가 거기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안 보셨어요? 전 안 봤어요. 네. 네, 저는 봤는데 이 영화 자체가 그 두 사람을 빼놓고는 말할 그렇습니다. 수가 없고 겨울겨울한 정말 겨울겨울이죠. 아~ 지금 겨울의 끝을 잡고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제목이 윤희에게예요. 네. 윤희에게. 그러니까 이 왜 윤희에게냐. 주인공이 윤희인가 봐요. 주인공이 윤희예요. 그리고 이 영화가 일본에 사는 이 준이라는 인물이 한국에 사는 윤희에게 보낸 편지로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윤희에게. 그래서 윤희에게요. 진짜 편지에서 윤희에게로 시작을 해요. 윤희는 누구냐? 김희애 배우가 연기했죠. 40대 여성이고 이제 곧 대학생이 되는 세범이라는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장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살림은 굉장히 빡빡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초반부는 이 윤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계속 보여줘요. 막 엄청난 사건이 있거나 막 그 괴로움에 쩔어 이런 건 아닌데 정말 팍팍해요. 피곤하고 일상 자체가 그냥 쉴 맞아요. 틈이 없고 그래서 김희애 배우가 사실 이 영화 개봉하고 얼마 안 있어서 부부의 세계라는 또 아주 매운맛 엄청난 작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랑 완전히 달라요. 인상이 피로감에 쩔어 있어 쩔어 있고 삶의 즐거움이나 의욕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오빠만 대학에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 때문에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고졸로 학업이 멈췄고 사랑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족의 반대로 억지로 헤어졌고 이 오빠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았고 딸인 세범을 낳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마무리했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딸 때문에 사는 건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고 이제 대학은 합격한 것 같아요 이미. 서울로 대학 갈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럼 난 서울로 대학 가면 집에 잘 안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막 MC시오 진짜 말이라도 자주 올게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쵸. 근데 이 딸이 또 싸가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나름 생각이 있는 애인 거예요. 딸이 왜 이랬을까? 엄마 행복하게 이제 엄마 삶 살라고? 그런 건데 근데 또 계기가 있어. 뭐냐면은 윤희에게 온 편지를 발견한 게 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된 편지가 갑자기 우체통에 꽂혀 있는 거야. 그럼 신기하지. 좀 신기하죠. 그래서 뜯어봤어. 그걸 읽어봤는데 이 준이라는 일본인이 보낸 편지고 윤희에게 뭔가 다정함이 담겨 있는 편지인 거죠. 그 엄마한테 누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죠. 준이 누구냐? 준이 누군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게 배경이 어쨌든 2010년대 동시대로 나오는데 편지를 일본에서 그러게요? 이메일로 하잖아요. 이메일도 아니고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준이 누구냐면 이 영화의 시선이 그래서 일본으로 향합니다. 이 영화가 처음에는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해요. 자, 준은 누구냐? 윤희처럼 40대 여성이에요. 일본에 여자구나. 네, 그리고 오타루에 살아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동네죠. 동물병원의 수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나와요. 보세요. 일단 플러스 들어갑니다. 고양이가 나오니까 보세요. 그 고양이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플러스 알파 들어갑니다. 네, 심지어 네. 굉장히 명배우예요, 고양이가. 그리고 이제 준의 아버지는 누구냐? 일본인이에요. 어머니는 한국인이야. 그치. 그래서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다가 여기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서 아빠 따라 일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준의 삶도 이 윤희 못지않게 팍팍한데 이제 계기가 영화에서 보여준 계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좀 서먹하게 지내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척 젊은 놈 하나가 40대 자기 이모잖아. 이모 같은 급인데 왜 결혼을 안 하냐. 갑자기 대놓고? 내가 누구 소개시켜줄까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장난스럽게 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막 듣고 있자니까 또 막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한 얘기도 아니고 잔소리, 명절 잔소리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하잖아요. 대체 왜 주는 저걸 듣고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뭔가 준의 그동안의 삶에서 뭔가 마음속에 어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가 되게 궁금해지는 거죠. 자,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뭐냐면 앞서서 한국에서 세범이가 발견한 편지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윤희에게 잘 지내니? 오랫동안 이렇게 묻고 싶었어. 너는 나를 잊었을 수도 있겠지.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갑자기 너한테 내 소식을 전하고 싶었나 봐.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니? 뭐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질 때가. 자, 이쯤 되면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인가 봐요? 윤희와 준은 20년 전에 준이 한국에서 살던 시절에 그 한창 젊었던 시절에 한국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퀴어 영화예요. 그러니까 퀴어 영화인데 막 젊은이들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40대 중년이 되어서 회상하는 어떤 그 감정을 뭔가 되살린다? 뭐 이런 느낌의 영화인 거죠. 근데 윤희는 그때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고 준은 준대로 또 그런 가족사에 얽혀서 그런 윤희와의 관계로 자기가 도망쳤다 라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의 세월이 이 준에게는 굉장히 큰 어둠 같은 거였던 거죠. 하지만 그 그늘을 내리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담아서 윤희한테 편지를 쓴 거야. 근데 물론 이 편지가 20년 만에 처음 쓴 건 아니에요. 그동안도 그럼 치밀어 오를 때 쓴 거야. 썼는데 붙이지 않았던 거지. 아, 그리고 맞아. 이번에 윤희한테 온 편지도 사실 준 본인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고양이가 보냈나? 아니요? 고양이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고양이가 물어다가? 판사님 고양이가 보냈습니다. 나 치료해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자, 이 편지가 어떻게 윤희한테까지 전해진 거는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시점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볼게요. 자, 세범은 자 이제 대충 배경이 나왔죠. 네. 자, 딸인 세범은 윤희에게 온 준의 편지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우리 엄마의 그 사람이구나. 아, 여기 편견이 없는 친구예요. 자, 직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막 긁고 꼬시고 해가지고 같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딸이 자기 대학 가기 전에 그치. 그 나, 핑계로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나 대학 가면 엄마랑 시간 많이 못 보내니까 마지막 추억 만들자 하고 하면서 억지로 우겨서 엄마를 꼬셔요. 자, 윤희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말도 해야 되는 딸이 왜 저런가 싶지만 준 생각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쵸.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오타루로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과연 이 윤희와 준을 만나게 해주려는 딸 세범의 작전은 성공할 것인가? 이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영화예요. 해피엔딩을 원하시죠? 둘이 만나서 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할 것인가? 진정한 해피엔딩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만나더라도. 그렇지. 아니면 배드엔딩으로 결국 만나지 못한 채 뭔가 애틋함을 가지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만나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지. 아니면 뭔가 제3의 다른 뭉크라는 뭔가 엔딩이 있을 것인가? 이건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스포하니 스포를 하자면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윤희가 준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마지막 한마디에서 나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추신? 추신, 그치. 그리고 그 마지막 한마디, 제가 이게 왜 인상 깊냐면, 제가 개봉한 거의 직후에 봤는데, 그때 코로나 있을 때도 와가지고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관에서 그 한마디 나왔을 때 다들 숨 넘어가는 게 들리는 거야. 꼭 보세요. 소름 돋아. 소름 돋아. 모르는데 소름 돋아. 소름 돋아. 김희애 배우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보실 수 있고, 자, 영화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렸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자, 오타루는 뭐 어떤 곳인가? 아까 눈 얘기를 도시? 했잖아요. 눈빛 축제를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타루에서는 준이 오타루라는 도시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겨울의 오타루는 밤과 고요뿐이다. 눈이 막 엄청 많이 와요. 또 달이 진짜 밝아. 맑아. 그러니까 은은하지만 밝아. 그렇게 빛을 비추는 광경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새까만 배경에 하얀 눈에 굉장히 차갑지만 뭔가 청명한 느낌으로 달빛이 똑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 그게 좀 쨍한 맑은 정서 같은 걸 주잖아요. 윤희도 준도 어떤 폭풍 같은 성질을 가졌다거나 왜냐면 윤희는 딸이 그렇게 막말할 때도 더 무덤덤해요. 에너지가 있어요. 화전내니까. 맞아. 그딱 그거예요. 또 활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준도 마찬가지고. 그저 속으로 되게 참고 썩히고 누르고 안으로 되게 침잠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 같거나 여름 같은 사람들은 아닌 거야. 겨울 같고 되게 달 같은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그 고요한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란 뭘까? 이거 계속 생각을 하면서 보게 돼요. 밤하늘의 달빛이 눈이 반사하잖아요. 그게 조명처럼 이렇게 형광등 이런 것처럼 환하게 밝은 건 아닌데 뭔가 은은한 빛, 달빛도 그렇고 그 달빛을 반사한 눈도 그렇고 그 은은한 빛 같은 사랑이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오타루가 배경이다 보니까 눈은 언제쯤 그치는 걸까 이런 대사들이 좀 몇 번 나와요. 눈 치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막 사람 키보다 높이 쌓여있어. 실제 영화에서 보면은 지긋지긋한 일인 거죠. 근데 그 지긋지긋한 눈 같은 일상이 달빛을 받는 순간이 되면 되게 아름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묘사, 이런 연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담아서. 그런 아름다운 오타루의 겨울 풍경을 좀 보고 있으면 제끼고 놀자! 이런 느낌의 이런 여름휴가가 아니라 뭔가 고요해지고 싶을 때 찾아가는 여행지? 그 매력이 오타루에 있는 거죠. 오타루는 뭐 엄청난 자연경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축제 한다고 했지만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후지산이라든가 벚꽃 축제가 있든가 그렇죠.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꼭 한번 찾아가고 싶은 여행지가 된 거예요. 저한테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밤에 여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시는 그리고 계속 낮에도 돌아다니긴 하지만 밤에 그 풍경이 왜냐하면 눈이 눈과 그 빛의 달빛의 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되게 마음속에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이 오타루의 좀 고요한 정취에 북방구에 사신다면 이 겨울의 끝을 잡고 있는 시기에 윤희에게를 통해서 한번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 이게 넷플릭스와 왓챠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소개는 이렇게 좀 줄거리만 말씀드리고 여행 얘기만 했지만 영화적 장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영화가 그 조연들 세봄 딸 세봄뿐만 아니라 세봄의 남자친구 뭐 준의 고모 준의 고양이 이런 감초 역할들도 되게 재밌고 준과 윤희 사이의 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애틋한 감정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회한이잖아 이게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다들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그렇죠. 그 인생의 과거의 어떤 회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미래로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전개가 있어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이 OST가 제가 작년 겨울 내내 들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겨울이 되면 생각난 노래들. 그래서 이 여행 테마와 별개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 강추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체플릭스가 할 때 이게 개봉했으면 리뷰하자고 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많은 작품이라 이번에 한번 여행 생각하시면서 사연자분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보면은 아름답고 그리고 눈이 계속 쌓여서 언제 그치는 걸까 이런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만의 해석은 뭔가 그동안 그리움이 그만큼 쌓이는 느낌인 거예요. 서로 사이에. 근데 이 그리움은 언제 그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됐었거든요. 그 대사가 두 번 나오는데 크게 메인 캐릭터들이 할 때는 첫 번째는 굉장히 지긋지긋한 느낌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굉장히 애틋하고 그리운 느낌으로 나와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 걸 보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동화적인 이미지가 연상이 있어요? 되고 네. 그 예고편 제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색깔 톤도 되게 이 눈 오는 풍경을 잘 묘사할 수 있는 깨끗한 그 톤이 생각이 나고 궁금해지는 궁금하실 겁니다. 강추. 그동안 눈 하면은 오 갱키 데스 그거 아니 그 러브레터의 그 너무 강렬해.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됐을 때 러브레터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 실제로. 왜냐면 편지가 테마고 맞아, 그 하얀 설산이 있고 하니까. 하지만 아 톤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톤이 다른 영화죠. 그 눈 하면 떠오르는 영화로 딱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지는 어떤 처방전 지어오셨나요? 온도를 확 높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높여주세요. 이제 매운맛이 됐습니다. 갑자기. 엄청 눈 쌓인 차가운 겨울에서 피부가 찢어질 것 같이 뜨거운 건조한 이태리로 넘어갑니다. 휴가 영화? 약간 휴가보다는 미월 여행을 떠나는 그런 영화를 하나 들고 왔는데 제목은 I am Love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I am Love라는 제목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 I am Love 감독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일명 욕망 3부작이라 불리는 시리즈 중에 하나로 최근에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으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 당시에 되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 영화 사실은 2011년 개봉작인데 다시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덕분에 다시 이제 상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그 두 영화의 톤이나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콜바넴이라고 하죠. 콜바넴을 되게 재밌게 보셨거나 좀 인상 깊게 보셨다면 강추 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선 에마가 주인공이에요. 이 에마는 러시아인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실제로는 틸다 스윈튼 배우 영국인이 연기하지만 설정이 이제 러시아인 여성인데 그 밀라노의 상류층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이태리 지금 밀라노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태리어 영화예요. 실제로 골든글로브의 외국어 영화상 노미네이트가 됐던 우리 미나리와 비슷하게 그러게요. 네, 이태리어가 메인 언어인 영화고요. 이 엠마는 상류층의 이제 어떤 정말 소위 며느리로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가서 살면서 그 가문의 어떤 안주인 역할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되게 상류층 이태리 집안답게 막 아들들도 다 막 되게 교육도 잘 받고 사업을 막 되물림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 엠마는 잘 적응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차분하게 잘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아들들이랑 딸이 다 크고 이제 막 그런 시점에서 아들의 친구인 안토니오라는 인물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빠져요. 아들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아들의 친구인 들었나? 안토니오. 아들의 삼촌도 아니고. 직업은 참고로 셰프인데 아들의 친구 안토니오와 눈이 맞는 내용이에요. 거의 무슨 삼류 포르노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아들의 친구와 어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이 에마라는 여성은 그 전에 이제 꾹꾹 눌러놨던 자기의 어떤 진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게 사실은 줄거리의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되게 이게 뭐야 막 줄거리 글자로만 보면 진짜 별로잖아요. 아니 솔직히 별로잖아. 이게 뭔 내용이야. 미럴 여행이라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약간 미럴 여행의 의미보다 좀 더 좀 거시기하다. 그래서 미럴 여행은 이상이야. 또 줄거리만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럴 듯 싶은데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정수는 어떤 그 인물들의 심리를 풀어내 보이는 그 미장센과 연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왜 여행
앱본부를 드리는 작품 혹은 여행에서 보면 좋은 작품으로 추천드리냐면 네. 제 사심이 되게 담겨 있어요. 저한테 뭐? 내 사심을 담은 추천이에요. 왜냐면 사심을 너무 담았다. 저한테 여행은 뜨겁고 건조한 여름의 이미지거든요. 말 잘해야 된다. 이 영화에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태리 중부의 이제 페루지아라는 도시에서 한 달 동안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이태리 그 페루자 대학교에서 외국어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이태리어 강의죠. 이태리어 수업을 듣고 주중에 주말 자유 시간에는 이태리 각 지역으로 이제 기차 여행을 다녀왔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7, 8월 제일 더울 때였어요. 너무 덥고 너무 건조했어요. 그리고 그 페루자라는 도시는 되게 그런 벽돌 건물이 많고 대도시랑은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 포켓몬 잡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아. 제가 그 도시에 다 포켓몬을 다 잡았거든요. 포켓몬 고하던 시절이구나. 그래서 되게 그때 그 되게 한가했어요. 사실은 이태리어 수업만 들으면 됐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도 없고 재밌게 그냥 들으면 되니까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그냥 느긋하게 그 뜨거운 거리를 막 걸어다녔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되게 좋아서 저한테 그때 여행지들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영화 그리고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그 영화에도 이 그 뜨겁고 건조한 이태리 공기가 고스란히 담겨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는 내내 그때 그 온도가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겨울인데 보면 막 더워요. 근데 그 배경의 온도와 이런 것들이 이 주인공들의 심리 변화랑 잘 이렇게 맞물려서 표현이 돼요. 뜨거운 여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실제로 영화 처음에 겨울에서 시작해서 여름으로 가거든요. 근데 점점 뜨거워지는구나. 설명하기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불륜부터 딱 때려가지고 아 그래서 좀 줄거리의 어떤 그 도덕적인 판단은 약간 별개로 두고 우선 이 영화의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 이런 표현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연출도 되게 독특한 부분들이 많고 예시로 배드신 연출 뜨거운 정말 관능적인 배드신이 있는데 조심스럽다면서 지금 예시를 앞에 그걸 가져왔어. 아 정말 그 인상 깊거든요. 되게 파격적이고 엄청 관능적인데 어떤 신체 일부를 되게 클로즈업한 이미지들과 그 배경이 되는 자연물의 이미지가 막 병치되면서 조금씩 막 보여줘요. 아, 시각적으로 그렇게. 네. 근데 되게 독특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을 줬냐면 예를 들면 어떤 여행이나 어떤 특별한 순간들이 있을 때 그런 경험 있어요? 뭔가 되게 그 장면이 클로즈업돼서 도취돼가지고 그 기억이 되게 파편적으로 남은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 내가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부분 그 이미지만 남아있는 사진 찍은 것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무대에 서거나 뭐 좋아하는 사람이랑 말을 하던가. 아니 난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은 아버지가 나를 되게 조그마했을 때 자전거에 태우고 그 시내를 막 돌아다녔던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안장 있잖아. 완전 큰 자전거 앞에 애기들 앉히는 안장. 거기 내가 타서 그 바퀴 돌아가는 걸 봤던 기억 같은 게 남아있어. 이미지만 있어. 사실인지 조작된 건지 모르겠어. 그 기억 조작할 수 있어. 근데 그 이미지. 저도 예를 들면 어떤 음식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다 보면 이 그림이 되게 줌인 돼서 기억에 남는데 그걸 먹은 기억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먹은 기억 없어. 진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몰입하면 어떤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마치 그게 되게 펼쳐진 느낌이었어요. 그걸 배드신에서 자연을 이렇게 보여준 뭔가 그 클로즈업된 이미지들과 그 소리 그 다음에 그런 배경의 어떤 소음들 막 이런 게 얽히고 뒤섞인 그 기억들 이 마치 그 순간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 엠마의 심리 상태랑 막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재밌겠네. 좀 연출들이 되게 독특한 게 많아서 시각적으로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그 뜨거운 이태리의 여름의 그런 공기나 분위기나 소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미장센뿐만이 아니라 그 줄거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엠마라는 여인은 사실은 자기의 사회적 역할, 그 다음에 그 집안에서 역할만 남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 자기 영혼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고. 자기의 자아는 하나도 없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의 자아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 첫째 아들 에드와르도한테 해주던 스프가 있어요. 러시아식 스프를 항상 해주고 이 에드와르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셰프인 안토니오랑 이제 바람을 피면서 그 스프를 통해서 뭔가 이어지는 그런 사랑의 그런 흐름들이 그래, 있어요. 있겠지. 물론 이게 결국에는 파국을 유발하는 장치가 되지만 그런 정체성들이 잘 숨어 있다가 이제 어떤 계기들, 뜨거운 어떤 사랑, 그다음에 상실, 그리고 어떤 그런 마음의 갈등들을 겪어오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진짜 정체성을 향해서 그냥 해방이 돼요. 해방이 돼버려요. 내 진짜 이름은 이거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오픈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에마가 안토니오의 집에서 이제
밀회를 가졌던 그 뜨거운 시간들, 그 시간들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둘만 세상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혼자 여행했을 때 약간 되게 이상하게 될 수 있는데 자, 지금 또 조심해라. 사람의 판을 걷고 있어.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혼자 여행했을 때 되게 내가 현실에서는 갖고 있는 역할들과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벗어나 있잖아. 딱 거기서 맥락에서 똑 떨어져서 나는 외딴 공간에 딱 있으니까 내 역할이 없는 거야. 맞아. 다 맞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루만 볼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역할에서 맞아.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되게 해방감을 느꼈었거든. 아, 뭔지 알죠? 친구랑 그치. 같이 갈 때랑 또 다른 한국에서는 못할 일을 할 수 있다. 미래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레깅스 입고 다니는 거를 한국에서는 되게 좀 그래 했을 때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고 내가 그치. 뭐 레깅스 입는다고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니고 뭐 누가 뭘 할 것도 없으니까 맞아.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 경험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저도 뭔가 예를 들면 과감하게 뭔가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평소 내 성격이랑 다 내 혹은 내 캐릭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캐릭터랑 다른 일들을 해본다던가 했을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할 수 있었던 맞아. 경험이 있었어요. 저 친구들이랑 오래 여행하다가도 각자 보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는 또 그런 맞아,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에마가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온전하게 자신이었듯이 뭔가 좀 그런 약간의 여백을 줬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의 도덕적인 상황과 맥락과 판단은 저는 별도로 별개로 하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주는 네. 어떤 해방감 의미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혼자 여행 안 해보신 분들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 그 맥락에서 벗어나서 참. 딱 떨어져 나왔다는 게 너무 공감돼요. 그렇죠. 네. 여행이 주는 건 맥락이 그거잖아요. 없어 내가. 나 그냥 딱 떨어진 거야. 근데 왜냐면 혼자 여행이 불편한 게 많고 또 외로워요. 근데 그 맞아. 외롭고 힘든 90의 시간을 보내면 그 10의 달콤함이 그러니까. 너무 커요. 나를 찾기 위해서는 혼자 여행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를 그치. 저도 처음 발견했던 게 페리를 탔는데 페리에서 그 같은 반 어학원의 어떤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아는 척하기 싫거든요. 뭔지 알아. 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 그래? 제가 쫓아가지고 반대 얘기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그냥 그런 혼자 여행했을 때만 나오는 나의 모습? 뭐 이런 게 계속 있지. 먼저 다가가고 그런 게 자꾸 발견되니까 아 맥락에서 떨어졌을 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아, 그런 느낌. 별도의 시공간에 딱 떨어진 한번 해보긴 해야겠어. 그래서 이럴 때는 특히 낯선 공간으로 가야 돼요. 맞아. 약간 도시랑 다른 그치.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엉뚱한 맥락에 나를 놓아야 약간 맞아. 분리가 잘 되는 느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저 혼자 이태리에서도 다른 친구들이랑 주로 여행 같이 했지만 한 2박 정도 혼자서 그 어느 도시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혼자서 막 뭐지 그 원형 극장에서 오페라도 보고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혼자서 불편한 게 되게 많았지만 엄청 재밌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좀 되살려줬던 것 같고 꼭 이태리가 아니더라도 꼭 뜨거운 곳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뭔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 전에 이 불륜 가득한 이 영화를 한번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꼭 그런 여행을 위해서 이 영화를 봐야 될까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근데 보고 나면 되게 해방감이 그치, 좀 묘하게 있지. 느껴져요. 내가 막 어떤 젊은 연하남과 이런 걸 꿈꾼 것도 아닌데도 그런 그만 얘기합시다.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는데 네. 이게 불륜이 주요 소재가 아닙니다. 네 아니면,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 노미네이트 됐다니까 외국어 영화서 아 진짜 이게 왜 불륜을 했을까? 콜마넴을 만들었던 감독의 작품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 뜨거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장소의 공법들? 매력을 어떻게 잘 살리는지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보고 싶은 영화로 느껴져요. 귀에 맴돌아요. 이 영화 속 그 풀벌레 소리 이런 것 뜨거운 그치. 그 느낌 그 질감이 그대로 나한테 다가오는 영화들이 있지. 연출이 너무 좋아요. 진짜 연출 하나 한 보기에도 너무 볼거리가 많은 플러스 틸다 스윈튼의 아주 충격적인 뭐야? 연기들 좋습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여행에 대한 이야기, 사심을 아주 가득 담아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행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우리 여행에 대한 얘기 좀 거의 2박 3일 다 했었어요. 그냥 사담이었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1년이 넘었잖아요. 넘었네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게 좀 끝나고 여행이 자유로워진다면 혹시 가보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저는 뜨겁고 건조한 곳을 떠날 거예요.
사십을 넘어. 아 이태리도 좋고 제가 가봤던 곳 중에 호주가 가장 이 날씨 사막 기후 때문에 무조건 이 기후로 난 떠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영화 봅시다 일단. 저는 이제 올해 일단 코로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모든 사람이 가봤지만 나만 안 가본 제주도를 어디? 한번 가보고. 제주도 안 가봤다 했죠? 제가 제주도를 2001년에 완전 어릴 때 학교 수학여행으로 진짜 학교 수학여행으로 엉거지로 보냈거든요. 네. 당연하죠. 2001년이면 그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왜냐면 그 뒤로는 여행을 몇 방만씩 갈 수 있으면 제주도를 안 가고 일본을 간 거야. 일본을 여러 번 갔거든요. 비슷한 느낌으로 일본 간다 그치? 이거지. 아니면 뭐 그리고 사실 동남아도 안 가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쉽게 처음에 가는 여행지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난이도 하 여행지들인데 그런 데를 좀 가보고 싶고 뭐 아니면 이제 오래 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이제 시발 비용 감당할 때가 생기면 그리스 가야죠. 떠나야죠. 비포 시리즈 미드나잇 따라서 트릴로드 같은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해 주신 곳 다 안 가봤어요. 일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안 가봤고 미국도 안 가봐서 코로나로 좀 쌓인 여행 열정을 불사지를 수 있는 곳. 통장부터 정확하게 해놓고 가게 된다면 저는 이탈리아가 낫지 않을까. 아, 이탈리아 생각이 추천 들어요. 추천. 근데 더워요. 덥겠지. 저 빨갛게 잘 안 타거든요. 진짜 타서 왔어요. 아직도 있을걸요. 그런가요? 너무 열정이 과했나? 네, 피자헛탑에서 탄 자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야, 그게 말이 돼? 아직 있어요. 몇 년 전이라.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몰라. 엄청 옛날인데. 네. 아무튼.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사연과 방송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작품 있으시거나 내가 처방을 해주겠다. 내가 더 좋은 처방전이 있다. 그쵸. 네, 하시면은. 여행 추천하라 했더니 지들하고 싶은 얘기하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덕PD 저희 다음 주 방송 주제가 이미 정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방송 주제 예고를 해드려야죠. 이번 거는. 사실 이번 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먹고 체할까 봐. 그렇죠. 오늘 녹음하는 오늘 개봉한 영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앞서서도 안 했었죠.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어상 수상했죠. 네. 아카데미 수상도 남아있긴 한데 이 전문가 평론가들이 하는 좋은 얘기 분석 이미 나오고 있고 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희같이 좀 친구들이 보는 얘들이 무슨 얘기 하나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재미를 좀 준비해보려고 저희가 한번 보고 잘 소화시켜서 이야기 보따리를 다음 주에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전문적이지 않은 시점으로. 그렇죠. 매우 비전문적으로. 그렇죠. 아주, 하지만 최대한 공감과 재미가 있는 사담으로 미나리 준비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영화 미나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